네, 빅머니가 연말을 맞아서 특집 코너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워드가 여러분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텐데요. 가상화폐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유익한 말씀해 주실 분은 충남대학교 경영학부의 장호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나눴는데 첫 번째 질문과 저희가 사전에 드렸던 질문, 두 번째 질문 좀 묶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경험상은요, 제가 한 몇 년 전이었는데요. 그, 이 가상화폐 관련한 어떤 그 행사였었어요. 근데 왔던 그 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었고, 네네. 아, 이렇게 뜨겁나? 했지만, 사실 그 즈음에, 그 갑자기 또 너무 폭락을 해가지고, 청년층 몇몇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그때였기 때문에 네네. 그 열풍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저는 이게 과연 제도권을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MZ세대라고 말하는 그 젊은 네네. 세대들의 생활 방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거래 패턴 자체가 24시간 계속되고 그쵸. 게임처럼 손 안에서 하기도 쉽고 네, 네. 모든 것이 쉽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전통적인 금융 자산들보다는 젊은 층이 접근하기 좋게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이게 돈을 아무리 내가 적게 가지고 있어도 네. 어떤 자산이든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접근이 용이하고 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네. 이런 장점들 때문에 MZ세대가 뜨겁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혹시 계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경험이 있다 또는 교수님과 뭐 이런 걸 좀 나누기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주로 학생들이 질문을 하긴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네네.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교수님도 가상자산 거래를 해보셨느냐. 네. 저는 전공이 재무이기도 네, 하고 시장을 네.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해봐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저것 다 해본 편이고 네. 현재로도 저는 거래를 가끔씩 하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아무래도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네. 서울권에 있는 20대 학생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증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직접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수익 괜찮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노 코멘트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 비트코인 열광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단어가 김치 네네. 프리미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이 뭔지 또 앞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치 프리미엄 혹은 K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네. 국내 거래소에 대개는 다 중앙화된 거래소인데요. 국내에는 DeFi가 없으니까. 중앙화된 거래소에 코인 혹은 크립토커런시라는 것이 공급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네네. 이것은 우리나라 외환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해외에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것을 쉽게 공급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달러 환전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장이 평온하거나 좋거나 과열되어 있을 때는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받쳐져서 가격이 프리미엄으로 올라가고요. 그렇죠. 만약에 시장이 확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네, 네. 이걸 소위 말하는 시장의 depth라고 합니다. 시장의 깊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가격은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폭락할 때 조금이라도 폭락한다 싶으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해외 시장에서보다 시세가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현상은 뭐 그러면 이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계속 되겠군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현상이 네. 꾸준하게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과세 부분 1년 유예가 됐는데 네. 이런 부분도 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줄까요? 당연합니다. 네. 사람들이 특히 큰 금액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세금에 항상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금융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세금을 어떻게든 절약해보려는 그렇죠.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1년 유예된 것은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호재인 것이죠. 가격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과세는 당연히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 한 번의 출렁임을 거쳐서 금방 또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로 채택된 곳이 엘살바도르 네. 한 곳인데 얼마 전에 또 뭐 이런 관련해서 보안이 취약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로 가는 그런 지정된 수순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라는 것들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관심 많을 것 같아요. 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를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취약하고 맞아요.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차라리 이런 아주 제도권에 안착이 된 크립토커런시, 암호자산을 법정화폐로 삼아도 오히려 상관이 없을 겁니다. 네. 더 안정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굴러갈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선진 시장에서는 국가의 그 화폐 발행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당분간은 법정 화폐로 인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5년, 10년 지나도 그것은 힘들 것이고요. 다만 법정 화폐에 연동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하는 움직임은 아마 10년 내로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알려진 것이 가상화폐가 이제 비트코인하고 뭐 이더리움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그냥 가상화폐 하나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알트코인과 어떤 그 네. 어떻게 좀 다른 것인지 뭐 운용이 다른 것인지 구조가 다른 것인지 태생이 다른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이참에. 네. 기본적으로 코인이라고 불리는 것, 암호자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이 있는데요. 네. 프라이빗은 여기서 일단 논하지 않겠습니다. 네. 퍼블릭 암호자산 중에서도 암호자산이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네. 그 본질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 암호자산을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코인들을 우리는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토큰, 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토큰의 가진 바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등 이런 자산들은 플랫폼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네.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내장되어 있는 플랫폼 코인들이 크게 있고 그 외에 대다수는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만들어진 토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플랫폼 코인과 달리 변동성이 더 심하겠군요. 변동성이 어떻습니까? 심하게 가는 코인들도 많고요. 대부분은 네, 네. 그렇습니다만. 네, 네. 아니면 아예 연동이 되도록 만들어진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하게. 덜하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걸 여쭤봐야죠. 이제 각국에서는 이제 CBDC 발행을 이제 움직임이 지금 시작됐단 말이죠. 네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또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실적인지 좀 궁금합니다. CBDC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핫해진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네.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전부 다 바꾸면서 네. CBDC 형태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결제 시장에서 달러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중국 자체의 움직임이 가장 큽니다. 네. 따라서 그 중국의 CBDC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CBDC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네. 다만 중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갑작스럽게 CBD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앙은행권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초창기에 한국은행에서 이 태스크포스가 있었습니다. 네. 연구를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요. 네. 지금 당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안 안 나오다가 한동안 손을 다 놨어요. 국내 금융당국에서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중국이 갑자기 치고 나오니까 뭐 몇몇 보고서도 나오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국내 CBDC 연구 상황은 다른 금융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미진하다. 다만 미국이든 영국이든 CBDC를 연구하는 곳에서는 주로 이제 법정화폐와 관련해서 피아트라고 하는 법정화폐와 연동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네.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외에 CBDC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에서는 이렇게 제도권을 얻기 위한 이제 뭐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네네. 지금 시작도 아직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면 하지만 우리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있을 정도로 우리 자체의 어떤 민간에서의 분위기는 뜨겁단 말이죠. 네네. 아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손 놓고만 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각국의 정부, 각국의 그 CBDC라든지 암호자산에 대한 태도를 보면 거의 100% 그 각국의 정부의 특색에 따라 갈립니다. 네, 네. 현 정부는 이쪽에 애초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되든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이쪽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어떤 그 뭐든지 좀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은 조금 늦은 시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주요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아마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네. 파월 의장이 이제 얼마 전에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여전히 투기 자산을 좀 보는 시선인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금융 안정이 있어서 위협 요인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네. 당연한 발언을 그렇죠. 한 것이고요. 기존 제도권의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게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뒤에 나온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시장에서 이미 자산으로 자리 잡힌 걸 인정한다는 그렇죠. 뜻일 네, 가능성이 네, 높고요. 네, 네. 그 외에 현재 미국의 SEC 의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립토 자산에 암호 자산에 대해서 약간의 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유럽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호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하나의 대체 자산, 금융의 대체 자산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는 가상화폐가 뭐 지금 등락이 있지만 여전히 지금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앞으로 펼쳐질 분위기, 특히 내년을 바라보는 가상화폐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약장수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전망은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이게 크게는 팬데믹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팬데믹이 내년 초에 전체 경제를 슬로우다운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년 네. 3월부터 4월까지의 등락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팬데믹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움직여 나가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암호자산 시장도 약간은 소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그랬을 때 이제는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이 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럼 만약 그것이 정말로 자리를 잡는다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내년에 시장이 한번 점프해서 올라간다면 대체 자산으로서의 성격으로 본다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추후에 이런 좀 생각도 해보는데요. 가상화폐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데 CBDC까지 함께 한다면 두 이제 틀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네네. 암호자산 자체에 잘 정착이 된 암호자산은 궁극적으로는 법정화폐와 같이 나란히 병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고 네네. 일부 이제 상당수 또 많은 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암호화폐가 정말로 인정이 돼버리면 법정화폐의 위치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제 개인적인 입장임을 네. 감안하고 들어주신다면 저는 이게 같이 가는데 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흘러가서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인 거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암호화폐를 투자라고 생각하시는지 투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셔서. 네네. 네. 실제로 교과서에 보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없습니다. 투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네. 결국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건전한 투자가 되느냐의 성격인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돈 벌려고 들어갔다면 소위 말하면 짤짤이 시장에 들어가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투기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내가 좀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암호자산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전망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현재 시장에서 잘 정착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들어간다면 네. 그건 충분한 대체 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네. 겁니다. 역시 뭐 주식시장과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네. 본인이 알고 제대로 한다면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셨습니다. 자 오늘 빅머니 특집 가상화폐 앞으로의 동향 전망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자 충남대 경영학부의 장호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